요거 요거 카메라가 많은데 이거는 뭐 당연히 저희 아내가 작가니까. 굉장히 오래된 필름 카메라들. 이거는 저희 아버지 건데요. 아버지가 저한테도 안 주셨어요. 어머나.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. 그러다가 이제 사진작가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딱 주시더라고요. 이야.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이쁘겠어요. 너무 좋아하시죠. 네, 네. 어제 왔다 가셨어요. 너무 좋아하시죠. 우리 아들의 인생을. 아. 어디부터 봐요? 부엌을 봐야 되나? 아유, 아기 신발 봐. 이 아기 신발들도 좀 팔아도 될 것 같은 게 귀엽다. 이미 커서 못 신는 것들이 있어요. 아, 이게 안 맞는 것들. 제일 위에 네. 것들이 조금 작은 사이즈네요? 저 위가 작은 거예요. 이게 애기들께 몇 번 못 신어. 맞아. 다리 금방 네. 커가지고. 요맘때쯤에 애들은 거의 아빠가 안고 다니지. 맞아. 걸으라고 안 해. 그렇죠. 다리 땅에 닿을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게 중고로 팔릴까 생각도 들어요. 아니 이제 그래서 살 수도 있지. 그래? 사진 찍긴 좋거든. 이쁘니까. 그래? 이건 새 거야. 한 번도 안 신었어. 한 번 신었나? 응. 어머나. 사진 찍을 때 아마 집에서 한번 신었나 그럴걸요? 어머나. 오, 옷도 많네. 어머나, 이쁘다. 이런 것들을. 아, 이런 건 팔리겠다.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옷이거든. 아. I love papa. 딸 있는 아빠는 다 이 마음이라고. 딸 바보 아빠의 필수품이죠. 말브랜드 굉장히 좋아하시네, 내가 보니까. 얘네가 선물을 많이 해. 애기께 선물이 많이 들어. 선물로 좀 성의를 보인다면 용기를 내는 거야. 웨이트가 있을 것도 같은데 가격 조율이 될까 좀 고민하고 있어.